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2층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충주시 교현동입니다. 상가주택으로부터 서쪽 방향인 이쪽 방향 100여 미터 지점에는 전통 오일장인 풍물시장이 열리고요. 풍물시장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남쪽으로 서울이 남대문시장과 견준다면 조금 딸리는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이 시작되네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 300여 미터 반경 안에 생활에 필요한 웬갓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이쪽은 상가주택의 동쪽 방향이고요. 상가주택 앞의 도로 건너에는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면서 충주 도심을 관통하는 교연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요 냇물이 흘러흘러 달천강과 남한강을 거쳐 한강과 합류해 서해로 가는 거겠죠. 이쪽 방향은 상가주택의 정남향이고 보시는 것처럼 훤하게 트여있는 겁니다. 상가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한 차선이 주차차선으로 되어있는 편도 2차선이 4차로에 접해있고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준정사각형 대지 55평에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되어있는 2층 상가주택입니다. 건축면적 32평에 연면적 59평으로 87년에 철권조로 준공되었는데요. 주인분께서는 수년 전에 일부 리모델링을 거쳤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전체 리모델링을 새로 해야 할 듯 보이네요. 당당하게 앞문으로 들어갈랬더니 잠겨 있어서 뒷문으로. 1층의 점포는 32평의 면적으로 내부에 방 한 개와 주방과 욕실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현재 주인분께서 운영 중이시고요. 2층의 주택은 27평의 면적으로 방 4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인데 3월까지 월세 임대였다가 현재는 공실인데요. 잠시 후 보시겠지만 30년 전 부잣집 컨셉으로 날렸을 때의 인테리어로 취향에 따라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이네요. 난방과 취사는 도시가스이고 요 문은 점포의 방으로 연결됩니다. 1층의 뒷마당이 어수선한데 주인이 철물점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의 아래에 1층의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현재 주인분이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시다 해서 매수자분이 철물점을 인수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거. 상가 건물이 서측면인데 사람 한 명 통과할 정도의 좁은 공간이고 앞에도 출입구가 나 있네요. 뒷마당에는 별도로 화장실과 창고가 있는데 둘 다 창고로 사용 중이고 철물점을 하시는 주인분답게 뒷마당에 천막을 씌워 공간을 알차게 쓰고 계시죠. 거기다 지하실까지. 통로는 좁은데 지하실은 그리 좁지 않고 지하실 특유의 습습하고 눅눅한 냄새 없이 꽤 쓸만하고 유용한 공간이었다는 거. 요 2층 상가주택의 희망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인데요. 요 위치 대지 평당가가 400만 원은 넘으니까 55평의 땅값은 2억 2천만 원은 될 테고요. 잠시 후 멘트 없이 보실 1층 점포의 내부와 2층 주택의 내부 그리고 옥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건물값만 1억 6천만 원이 될라나 안 될라나 매의 눈으로 엄격히 감정해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내 외부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아주 괜찮아질 2층 상가주택입니다. 충주시 교현동 교현천변 풍물전통시장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20m 도로에 접한 정방형 평지형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55평에 건축면적 32평, 연면적 59평으로 2층 건물입니다. 87년 철권조 준공으로 건물의 주 용도는 주택 플러스 근생시설이고요. 1층 점포는 주인 운영 중이고 방 4개 화장실 하나 구조의 2층 주택은 공실이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가격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